흑백 요리사 심사위원 안성재 셰프 식당 후기. 크, 모수. 야, 전 이제 저기 잠 일단 잠정 폐업인 상태고 휴, 휴업, 휴업이고 그 모수가 겨울에 또 이제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약 난리 나겠죠? 사람의 매력이 또 지리드만. 안성재 셰프 매력이. 그 이제 지금 모든 인싸들이 그니까, 러 보면은, MZ들이, MZ들이 막 이거저거 막 해. 그래가지고 새로운 게 유행이 되고, 하다하다 요즘은 그런 것도 있어요. 책 읽는 게 MZ 세대들의 유행이 됐어. 책 읽는 게. 그니까, 남들이 안 하는 뭔가를 하는 그런 것을 굉장히 힙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개성 있는 나. 그니까, 약간 이게 책을 읽더라고. 좀 신기해. 그거 보고 뭐라고 하던데? 텍스트 힙, 텍스트 힙이라고? 하더라고. 신조어야. 텍스트 힙. 음. 그렇지. 약간 홍대병 같은 건데. 근데 책을 읽는 건참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어.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지. 약간 씁쓸함. 책이 진짜 좋아서 읽는다기 보다는 아무도 안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그냥 MG의, MG의 그게 뭐냐면은 큰 틀은 그거 같아. 책을 읽는 게 아니야 그냥 책을 읽는 내 모습을 자랑하고 싶은 뭔가 그런 것 같아 어 책을 읽는 나 독서를 하는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봐야지 음 책을 읽는 나를 보여주려는 캣맘도 약간 그런 거잖아 캣, 여기서 갑자기 캣맘이 나온다고 어 고양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어, 그런 거지. 그런 게좀 많지. 이제, 에. 이제, MG들이 이거 엄청, 이거 한번 해보고 인스타 올리는 게 최고의 퀘스트가 될 거야. 연돈 이상이라고 봐. 이, 이, 이 정도 인기라면, 넷플릭 지금, 지금 유튜브도 난리 났어. 알고리즘이 다 이제 그쪽으로 가. 백종원 아저씨 그 유튜브 보니까는 이미 안성재 셰프랑 같이 또 합방을 하셨더라고. 이거 지금 뭐. 인기 영상? 인동? 미슐린, 전 미슐린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나 미슐린. 아, 네. 이렇게. 와 이틀 전에 올라갔는데 조회수 360만 달이. 와 360만 달이 미쳤다. 이렇게 입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젊은이 같죠? 음. 에 다시 한번 소개시켜주지만. 크. 진짜 근데 이 안성지 셰프도 굉장히 지금 캐릭터가 너무 좀 새로운 신선한 캐릭터고 어 멋있다고도 하고 또 이제 직접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예. 그러니까 정말 잘 만든 요리인데도 생선살 하나에 간이 살짝 부족한 거. 약간 슴슴한 그 소금이 뭐라고, 그 약간 슴슴한 그 그거 하나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어, 정말 맛있는 그 백반. 음, 진짜 맛있는 반찬과 막 이런 요리가 있는데, 밥이랑 곁들여 먹고 싶은데 밥이 없어서 밥을 준비 안 해서 탈락. 이런 식이란 말이야. 약간, 어, 너무, 어, 너무 기준이 엄격한데? 라고 할수 있겠지만, 어.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조금 약간, 자기 그게 좀센 사람도 있어. 자존심이 좀 세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미슐린, 삼, 미슐린 3스타 셰프니까, 우리나라 유일한 안성재 셰프가, 아, 저 정도 되는 사람의 혀니까, 이렇게 얘기할수 있는 건가? 저저 정도가 되니까 미슐랭 스리스타구나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밌어요. 예. 요리 대결 프로그램 이렇게 재밌었다니. 자 이분이 이제 모수라는 레스토랑 에. 모수는 이번에 투스타에서 쓰리스타로 승격이 됐다 미슐랭 쓰리스타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은 이 쓰리스타라는 게 최고등급이고 쓰리스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나라로 갈 정도 이 음식을 먹으러 이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먹을 정도가 되느냐 그게 바로 쓰리스타래 어 먹으러 해외로 비행기 값을 주고도 음. 그게 쓰리스타래. 근데 미슐랭이라는 건별몇 개를 먹어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김밥 천국만 못하던데. 크크크크. 소가로 열고 파인 다이닝 식당 가본 적 없음. 가로 닫고 해야지. 어, 가본 적 없잖아. 음. <laughs> 가로 열고 거북목을 쭉 내밀며 가로 닫고. 어. 우리 또쿨찐핑이 어. <laughs> 김밥 천국에 또 비유를 했어요. 까불지 마라. 어. 자, 모수는 이번에 투스타에서 쓰리스타로 승격된 레스토랑이고요. 작년에 투스타일 때 갔을 때는 소소했는데, 이번에는 쓰리스타가 되고, 예약 문의 전화만 10만 통 이상 왔다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레스토랑 중 톱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어, 얼마나 소소했길래, 얼마나 좋아졌나. 가격은 적혀있지 않다. 오늘의 메뉴판. 그날그날. 그날. 에... 가격이 궁금하구만. 수건이랑 웰컴 드링크로, 약 알코올 음료를 준다. 어... 작은 한입들 첫 번째 새우랑 감자 같은 걸 비싼 김으로 싼 마심 작은 한입들. 작은 한입들이라는 그 저기 테마가 있네. 우엉으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고소한 견과 타르트 맛이 난다. 작은 한입들의 세 번째 화덕에 구운 당근이랑 가지였나? 근데 맛있었음. 소스를 매우 잘 활용하는 것 같다. 작은 한입들 네 번째. 육회를 타르트처럼 만들었다. 어, 작은 한입들 마지막. 모수의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타코. 그래, 이게 뒤진다더만. 요게, 요게 질인데. 이 전복타코가 이게 정점이래. 진짜 맛이 졸라 맛있대, 진짜. 어, 모수의 시그니처 메뉴인 전복타코. 매우 맛있다. 작년에 그저 그랬는데 올해는 정말 맛있더라 어. 구운 참깨 두부 안에는 성게가 들어가 있다 크으, 우니가 들어가 있는 참깨 두부 위에 와사비랑 식용금을 올렸다 약간 모양이 샤오롱바오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나는 오늘 이게 제일 별로였다 그냥 간장에 성게 비빔맛이 난다 오 되게 냉철하시다 이분 이건 뭐야 뭐지? 우엉 타르트? 음. 진짜 맛있다. 오늘 먹은 메뉴 중에 베스트 오베스트다. 어떻게 우엉으로 이런 맛을 냈, 냈지? 말이 안 돼. 상상을 넘을 정도로 매우 고소하다. 역대급이다. 어, 이분은 우엉이 제일 맛있었다. 히든 메뉴. 중간에 히든 메뉴로 아이스크림에 식초, 올리브오일을 섞어서 주셨다. 어. 그냥 그저 그랬다. 옥돔과 배추 속 이분은 이제 자주 가시는 분인가봐. 이런 파인다이닝 식당을 개인적으로 파인다이닝 가면 늘 옥돔이 아닌 금태를 주는데 나는 흰살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이건 소스가 정말 맛있고 독특하다. 식초를 베이스로 했는데 톡 쏘면서 시큼한 게 아주 괜찮았다. 화덕불에 지진 어 고등어 맛 표현은 그냥 안 볼게 대충 메뉴만 보자 우리. 그럼 영상을 보세요. 어? 아니 아니 영상까지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아... 안녕하세요. 한남동에 있는 모수에 다녀왔습니다. 음식점 내부부터 보실 분은 3분 30초 그리고 음식만 보실 안 먹어 본 스타일로 먹는 것도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안 먹어 본 스타일이지만 맛은 없고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고요. 신기한데 맛도 있으면 좋습니다. 요빵 아이스크림은 맛있게 먹었 음. 그냥, 잘로봐잘로 잘라. 음. 응. 잉걸불에 태운 도토리국수. 트러플향. 이게 트러플. 어. 그니까 내가 좀그 양식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짜 이 트러플향이 어. 이게 또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자연 속에서 그냥 땅 속에서 그 향을 확 머금고 있다가 어 진짜 신기한 식재료야 이 트러플이라는 게 송로버섯이라 그러나 어 요만한 덩어리가 막어뭐몇 천만 원 정도 하고 그런 데잖아 트러플 어 도토리 국수라는 게 이제 뭐 트러플이랑 트러플 향에서 한번 그 미치도록 고소한 국물에서 한번 감탄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보다 도토리국수 가 맛있는 곳이 없을 것이다. 어 국물이 매우 매우 진하며 밀도가 높다. 이거 하나에 5만 원에도 사 먹을 듯하다. 그 정도라고. 크... 마지막 메뉴 한우 한우 장작구이 크... 육즙이 팡팡 터지더라. 최상급 소고기를 구운 맛이다. 어, 디저트 같은 것들, 어, 미슐랭 투스타 이상급은 거의 다 가봤지만 음식은 취향이 갈리지만 확실히 대한민국에서 넘버 원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어딜 가도 여기보다 맛있는 타르트나 국수 음식들을 맛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순는 최고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예요? 에? 잠깐. 와, 둘이서 스페셜 코스 조져서 64만원 나왔구나. 와. 근데 뭐, 진짜로 한 번쯤은 가볼만 하지 않냐? 한 끼에 30인만을 태운다고? 땡!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저런 거한번 먹어보는 게또 경험이 될수 있는 거니까. 어 어디 가서 모수 먹어봤다고 하면은 또 그게 어디 가서 얘기할 만한 꺼리가 되는 거고, 음 가격이 더 올라서 4 1만 원으로 런치 어 스페셜 코스네 저게 나중에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진짜로 예약 잡기 개빡셀 걸 어. 3개월 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1년전에 해야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 사람들 더몰릴텐데 음. 맛있겠다 그돈씨 KFC 200개 처먹지 처먹어 처먹어. 많이 처먹어. 응? 그래. 순대 떡볶이 많이 먹어. 음. 응.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몰래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셨다. 뭘 어떻게 주인 몰래? 병을 바잖아, 바에서 주인이 간땡이도 크다. 이거 완전 절도행이잖아. 위스키 전문점 주인 들어오자마자 가장 저렴한 술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뭐 지인이 랑와가지고 나는 비싼 건못 산다고 하더니 서비스로 안주를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서비스를 제가 좀 준비하느라 지금 허리를 숙이고 다른데 이제 좀 안주를 그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에 앞에 있는 위스키를 재빨리 자기 잔에다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대로 놓아져 있던 모양대로 병 정리까지 하더라고요. 미친 새끼, 미친 놈이네. 7차례 위스키 훔쳐 마셔서 150만원어치. 다 계산을 해보면. 근데, 150만원어치를 저렇게 빨리 마실 수 있나요? 7번 마셨는데, 150만원어치라고요? 잠깐만. 사장님, 맞나요? 실제 지불한 금액은 10만원. 어쨌건 하이볼도 다안 드시고 남기고 가셨는데 일어나서 걸을 때도 비틀비틀 하시는 거 보니까, 저분이 한잔 마시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고 서비스가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일 싼거 드시더니,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뒤에서 술을 훔쳐 드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CCTV로 돌려봤는데, 농락당한 기분이었어요. 세 명이 와서 그랬구나. 한명 공무원이래. 이 새끼 공무원 잘리겠구만. 병진재 끼. CCT v 보고 나서 가게 찾아와서 점주하고 합의 시도했대. 에라이 개재 끼야. 음 버러지 같은 새끼. <laughs> 진짜 저런 새끼들이 있네요. 아니 차라리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니 뭐 이런데 가갖고 그냥 어, 아니면 저 주류 전문점 같은데 가가지고 대충 조니어 커블렛 같은 거뭐 이렇게 쓱 사갖고 하이볼 집에서 그냥 처음 만들어갖고 마시면 되지. 지금 뭔 개주접이냐. 아 버러지 같은 새끼 정말.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곽튜브 어 YTN 진출 뭐죠? 곽튜브 이나은과 이탈리아 여행한 영상 이제 뉴스에서 묻은 거예요 언론사에서. 어 슬금슬금 방송 기어 나오려고 했던 이나은을 완벽하게 보내버렸다. 이제 그 어떤 방송이나 유튜버도 아, 이나은 안 부르겠네? 크크크. 아니, 이런 댓글 쓰는 새끼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그니까 러 이게, 이게 뭐. 무슨 의미로 이런 걸 쓰는 거고, 이런 거에 좋아요 천으로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임? 뭔 내용? 아, 그래서 뭐? 그냥, 분탕? 어. 뭘 위한 조롱이야? 이게? 그니까 뭐~ 좀 유명한 사람들 꼬꾸라지고 그러면은 자신의 처량한 처지와 어느 정도 가까워짐에 만족하는 그~ 웃음들 예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 9만명 빠졌노 4일만에 에휴 안타깝다 그냥 좋아했는데 논란 터지고 나면 보기가 싫어지더라 즐거웠다 각튜브하 진짜 이, 이 대중핑들 대중핑들 저 패버리고 싶다 개새끼들 어? 얼마나 씨바 깨끗하게 살았냐 너네 대중핑 개새끼들아 어? 성공파리, 가난파리, 학폭파리들은. 그럼 닌 뭐라도 팔아봐, 이 새끼야. 생산력 없는 새끼야. 어? 딸깍딸깍 그냥 조회수 일다리 생체 뷰봇 같은 새끼가 하여간에 누구 좀 떨어지거나 저기 하면 가갖고 거시지 가서 저렇게 댓글 달고 지랄 발광들을 해야 되나봐. 개 거지 같은 진짜. 와. 아... 이 문화 언제 끝날까? 여러분들. 어? 쌍욕을 한 것도 아니고 차단해서 미안하다고 이탈리아 여행 제한. 진짜 달달해서 이빨 다 썩어버리겠네 준빈이형. <laughs> 아니 곽준빈도 남자잖아. 샤발로마 그리고 그런. 호의에 응해주는 것 자체가 곽준빈이어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니야? 방배동 서초구야. 와 진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솔직하게 말해서 이 남성성 배제돼 버린 새끼들 진짜 어 남성성 거세당한 새끼들 이 여자들보다 솔직히 남자들이 더 질투심이 더 심한 것 같아. 어 약간의 모순점이 있지. 근데 그 정도에서 멈추고 마무를 대지. 저기 가갖고 <laughs> 이럴 줄 알았다 이씨 바 역시 어? 이 개찐따 새끼. 씨발 너도 남자랍시고 아유 니네 면상 생각해 더러운 새끼야. 어? 너도 남성호르몬이 흐르냐? 어? 주제를 알아야지 씨발 좀 사람들이 빨아주고 뭐 청룡 받고 하니까 뭐씨라뭐 뭐 이렇게. 어? 아이돌이랑 여행 다니고, 다비치랑 여행 다니고, 유명인들이랑 여행 다니고, 어? 디까지 빨아줘야 돼? 개새끼야. 후... 야, 지친다, 지쳐. 음. 나는 저런 댓글 자체를 1도 달아본 적이 없어. 그냥, 그냥 남이 그랬다, 그러면. 남한테 별로 크게 관심 없게. 그냥 그런갑다 해. 어. 그러니까 나의 그건 항상 뭐 좋으면 좋아요. 아, 그것도 안 해, 그냥. 아예 안 해. 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눈팅충이야, 나는. 예. 당분간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딩신은 이제 학폭의 피해자가 아닌 간접적으로 전국 학폭 피해자들의 마음에큰 상처. 와 미친 새끼인가? 존나 큰 강이 있는데 저 멀리서 어 발로 물장구 한번탁 쳤어. 그 물의 파장이 나한테까지 왔다고. <laughs> 또 상처 받았어요. <laughs> 존나, 그, 물, 물장구가, 저기까지 가지도 않는데, 저 멀리서 발로 물장구가 탁튀겼다고 <laughs> 이지랄 하는 거야. 개혁없다 진짜로. 얼마나 섬세한 거야. 어? 아,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안 입고 왔으면 안 입고 왔다고 해. 외모만, 외모가 조금 못 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좀 뭔가 만만해 보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사람은, 이렇게, 못난 사람이 관심 받고 그러면은 못난 상태로 그냥, 어, 바보같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맞아. 여자 같은 거 절대 노출하지 말고. 어, 재산, 차, 뭔가 남들에게 어떤 박탈감을 줄만한 그 요소가 1도 없게끔 해야 돼. 어, 진짜로. 그리고 졸라 비싼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어, 항상 감사해야 되고,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참 당신들의 그 열등감을... 응,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진짜로. <웃음> 어. <웃음> 어. 이건 뭐야? 이 <laughs> 짤을 저런 거 갖다 놔서 뭐, 왜 이런 사진? 왜 찍은 거야? 자기는? 어 학폭발언 정리와 이상한 분 동급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에게 항상 미치었어요 중학교가 똑같았는데 매점에서 빵 사오라든지 어. 체육복 빌려가서 안, 안 돌려주고 컴퍼스로 등 찌르고 예발하면서 찌르고 아파하는지 보면서 웃고 고등학교 전학할 때는 아무도 모르는 고등학교로 가야겠다 멀리 떨어진 실업계를 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는 해방이었는데 중반부부턴가 반에 도가제 별명이 걸베이였더라. 저는 걸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 중학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맞고 자랐다. 중학교 때 컴파스로 등을 찔리고 비웃고 빵셔틀 체육복 교과서 빌려가서 안 돌려주기를 당함. 고1 초반까지는 해방이었다. 중학교 동창인 곽티브 중학교 때 별명이 걸베이였다라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갈 바에는 그만하자 하고 자퇴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반에 제일 작은 키고 왕따까지는 아닌데 좀 인격제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9년 내내 학교 생활이 좋았던 적이 없었다 추억이 없다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처음에 되게 잘 지내게 되는데 반에서 1등을 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 잘못도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또 지치더라고요 인간관계 어~ 음~ 뭐가 말이 다르다는 거야 유키즈때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동창이 중학교 때결병이 어, 그만두자 이자투 했다 유키즈 바람만 보면 고등학교 때 학급폭력 없었을 거라고 판단되나 고등학교 때 맞았다고 하면 말이 다름 아니 시발로만 내가 언제면 어느 날몇 시에 이거 다 기록해 놓냐? 뚜드러 맞을 때마다 폭력 수첩을 꺼내가고 거기다가 2024년 9월 24일 어, 낮 3시 35분경 어, 주먹으로 성한이에게 두 차례 어, 가격을 당했다 명치를 맞았다 어, 복부 통증이 밀려왔다 쓰냐고 미친 이거 DC지? DC에서 이렇게 계속 올려갖고 계속 곽튜브 깎아내리게 하는 거지? 개버러지 같은 새끼들 진짜 인간의 심연은 DC야 DC하는 새끼들은 걸러야 돼 여러분들 나도 DC를 하는데 나는 이제 그냥 그 이슈거리 그냥 보고 방송에서 다룰 게 있나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DC 거야 근데 이런 글을 쓰는 새끼들은 진짜로 인생에서 피리 걸러야 돼 어, 디시도 디시 DC 나름이잖아요. 아니, 좀 편견이 좀 많이 정답인 것 같아. 내 편견이 좀 많이 어, 그 정답이 되버린 것 같아. 하여간에 하, 징그럽다, 징그러워. 아주 그냥 이런 거 하나하나 말 갖다 따지면서 또 학폭이 없었을 거라고 또 그런 식으로. 사람이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상 받으면서 오열하면서 자기 학폭당했을 때그 울분을 차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을 보고 저걸 다 연기였다고 저걸 다 계획했다고 펨코 디씨 하는 새끼들은 걸러 어. 남성성 거세 당한 새끼들이 대부분 하는 게 펨코 디씨야 그럼 뭘 하면 되냐 노래하는 코트 팬카페를 하는 게 맞아 어. 내 냉철한 어떤 통찰로 버러지 같은 새끼들은 싹다 그냥 그대로 경고 없이 강퇴해 버리거든. 어, 제가 이 불가 시켜 버리고. 어, 뭔가 어딘가 어줍않거나 졸렬하거나 뭔가 좀 그런 새끼들이 있으면 나는 딱내 눈으로 걸러 버려. 그래서 나 같은,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걸로 해야 돼. 그 약간 뭐냐 민주주의 말고 독재로 가야 돼. 어. 그 애매한 선을 타면서 졸라 존나 졸렬하게 그 다른 사람들의 정신까지 존먹는 새끼들 있거든. 그런 인터넷 방구석 사상가들이 있어요. 우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을 당해. 그럴싸한 필력과 그럴싸한 표현들과 그럴싸한 그들만의 어떤 방식대로. 깜빵에 간 신창원이 거의 뭐 글을 진짜 논문 쓰듯이 어? 글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 쓴다고 하잖아. 그렇지만 어때? 실상 그냥, 어? 범죄자잖아. 그런 것처럼, 진짜로 저런 방구석 사상가들한테 우리가 뺏기면 안 돼. 뭐냐면은, 그, 좀, 자기 생각이랑 비슷한 글이 있으면 그게 또 신념이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특히 20대 애들, 어, 조심해야 돼. 항상 의심하고, 어떤 글을 보면은 이거 되게 도움된다? 어떤 글을 봐. 그럴싸해. 모두에게 굉장히 공감이 가. 그렇지만, 내가 다른 시각으로, 어, 한번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역발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 이 사람이 굉장히 그럴싸하게 잘쓴 글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려고 막 머릿속으로 한 번, 그, 해봐봐. 나는 그걸 자주 하거든. 그래서 뭔가 걸을 건또 걸르게 되는 것 같아. 완벽한 건 없어. 완벽한 사상도 없고. 음.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어. DC랑 이런 그 커뮤니티 하는 거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비판적 사고를 좀 키워야 돼. 에. 진짜요. 자, 아무튼 넘어가고. 그리고 또, 음, 본인 유튜브. 솔직히 난 빵셔틀은 많이 안 했다. 어,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냥 투투 때돈 걷어가고. 투투는 이제 일진이, 일진끼리 사귀는데 22일이 됐어. 그걸 투트라 그래. 그래서 껌도 팔고, 껌을 강매껌한 통에, 뭐, 스피아민트, 후라보노, 이런 껌을 갖다가 한 통에, 500원짜리를, 어, 2,000원, 3,000원에 팔아. 강매, 강매지, 강매. 어. 이어폰도 많이 뺏겼다. 중학교 방문 시 빵셔틀을 별로 안 했다.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이 했다. 투트 때돈 걷어가고. 얼마나 이게 졸렬한 방식이야, 여러분들? 곽튜브가 얘기하는 거는, 응? 음? 나는 빵셔틀을 많이 안 했다라고 하잖아. 근데 난 빵셔틀을 많이 안 했다. 어,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인 거지. 그냥 그 시절이 지나고 나서 약간 정신승리하는 느낌으로, 어, 자기의 어떤 우울했던 과거를 좀 유쾌하게 치는 멘트인데 이것조차도 지 멋대로 해집어서 해석하는 거야. 중학교 때 빵셔틀을 별로 안 했다. 밑에 있는 사람이 토트때 건다고 거다 가고, 고등학교 방문 시 이어폰 빌려가서 안 돌려주고 누구 누구에 받아라 했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하나 하나 갖다가 해체 작업하면서 자기 멋대로 갖다가 쓰는 거지 악마의 편집을 하는 거야. 엠넷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뭐 악마의 편집 그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방구석 쓰레기 사상가들 이런 짓거리를 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퍼뜨리고 곽튜브를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끌어내려야 그것에 만족하는 웃음들. 하지만, 자기가 올라가냐? 절대 안 올라가. 남을 끌어내리는 노력으로 내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지. 하향평준화 시킨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나? 아니지. 나와 좀더 가까워졌을 뿐이지. 난그 자리 심연에 그대로 있는 거거든. 이런 병신 같은 열등감을 가진 쓰레기, 하남자, 정말 그 남성성 거세당한 이 유사수컷 새끼들이 커뮤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DC랑 펨코, 이거 진짜 거르세요, 여러분들. 예. 비판적 사고를 좀 하려고 하는 생각을 좀 키우고 그런 게 진짜 중요해. 음, 진짜 못됐다, 애새끼들. 어, 나저뭐이나 뭐 원래 곽튜브 그렇게까지 응원을 안 했거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나 형국을 보면은. 어 그냥 20대 새끼 10대 후반에서 20대 새끼들이 너무 혐오스럽다 이제 세대 갈라치기 하시는 건가요? 어 너넨 좀 갈라져야 돼 진짜 버러지 새끼들 너무 많다 인터넷 세대라 그런지 진짜 졸렬하고가악하고어 쿨하지 못하고 진짜 개 찐따 새끼들 하, 불쌍하다 이제. 계속 저런 걸 올려가지고 긁어부스러면 하려고 하는 거잖아. 끌어내리려고, 계속 끌어내리려고. 미쳤다, 미쳤어. 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옆사람한테 번호 따였다. 또, 비틱질 하려고. 안녕하세요. 추석 재밌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공부 마치시면 특별한 꿀알바 제가 하나 제안드려도 될까요? 한 시간에 다 5만원 정도? 오. 이게 여자야, 남자야? 남장가? 안녕하세요. 어, 꿀알바 안녕하세요. 어, 일단 공부 중이셨을 텐데 죄송, 죄송해요. 별로 건전한 알바는 아닌데, 에? 그냥 음 오랄 아 아무 그런 거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예? 이게 어떻게 꿀알 바죠? 어.